인재로 세상을 바꿉니다. 교육부 선정 잘 가르치는 대학 광주 전남 혁신도시의 중심 동신대학교의 2018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모집하는 수시 모집은 총 모집 인원의 92.3%에 해당하는 1,507명을 선발합니다. 동신대학교는 공과대학의 6개 학과를 비롯해 에너지융합대학, 한의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화관광대학, 보건복지대학 총 6개 단과대학에서 44개 모집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아동영어 교육학 전공, 한국어 교원학 전공, 문사학과, 뮤지컬 실용음악학과, 생활체육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뷰티미용학과, 안경광학과는 수시모집에서 100% 선발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신대학교 수시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86.8%의 인원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형, 사회 배려 전형, 지역 인재 전형은 교과 성적 80%와 출결 20%의 비율로 선발하며 면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군사학과, 운동 처방학과, 상담 심리학과, 항공 서비스학과, 생활 체육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방법은 교과 성적 50%, 비교과 평가 20%, 면접 30%의 비율로 일괄 전형을 실시하며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등의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학과는 10월 14일에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의 정원 외 전형은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며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교과 성적 80%, 출결 20%이며 군사학과는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실용음악학과는 실기평가를 60% 반영하며 교과 성적 32%, 출결 8%의 전형 비율로 선발합니다. 생활체육학과의 경우 전체 모집인원 40명 중 10명을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며 특기자 전형은 별도의 실기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고등학교 재학 중의 경기 실적과 학생부로 선발합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에너지융합대학 소속 8개 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수시모집에 수능 최저 등급이 적용되므로 각 전형별로 반드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5개 학과만 면접이 실시되는데요. 면접고사는 어떤 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입학사정관 2, 3명이 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부를 활용한 개별 문항을 통해 인성, 창의성, 전문성 분야를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1, 3학년 각각 30%, 2학년 40%의 비중으로 반영되며 한의학과의 경우 각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전 과목을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반영하며 나머지 학과의 경우 학년별 국어, 영어, 수학과 사회, 과학 중 우수한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만을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한의학과를 제외한 일반학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을 세부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학년별 각 교과 영역별로 한 과목씩의 우수한 교과목 등급만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경우 1, 2학기 등급 성적 가운데 1학기 국어생활 등급이 3등급으로 가장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3등급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회과학의 경우는 총 3개 과목 가운데 문, 이과 구분 없이 가장 우수한 과학 교과에 생물 1 과목의 2등급을 반영합니다. 각 학년별 교과목 중에 우수한 과목의 등급이 확인되셨다면
동신대학교 입학정보 홈페이지에 성적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동신대학교 반영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자세한 입학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생각보다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갖도록 인성을 배웁니다. 바른 인성으로 바라보는 넓은 세상, 그 세상의 주인공을 꿈꾸며 동신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